안녕하세요. 개 아토피 클리닉 TV 박종무 수의사입니다. 제가 개 아토피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연 치유로 개 아토피를 관리하면 얼마 만에 개 아토피 증상이 개선되냐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홍천에서 다녀간 진돌이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진돌이는 보시는 것처럼 4살 된 진돗개입니다. 이 아이는 2년 전부터 몸 여기저기를 긁고 깨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리, 복부 등 여러 곳이 부분적으로 탈모가 된 상태입니다. 보시면 피부 여기저기, 몸통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곳곳이 조금씩 털이 빠져 있습니다. 하늘 주변에 여기도 털 빠졌고 또 앞다리 부분에도 여기저기 털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다리에도 여기저기 이렇게 털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다리, 팔꿈치 여기도 그렇고요. 이런 상태에 있는 진돌이는 얼마 만에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저희 동물병원에서 개 아토피를 관리하는 것은 이전 영상도 그렇고 또 제 책 개 아토피 자연 치유로 낫는다도 그렇고 기존의 일반 병원에서 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만 가라앉히는 대종요법 방식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를 개선해서 아이 스스로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진돌이에도 여러 가지 환경을 상담하고 무엇을 개선해 줘야 되는지 상담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존에 먹던 진돗개 사료 끊고 먹을 것을 건강한 먹거리로 바꿔줄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환경적인 부분에서 들어오는 독소들을 제거해 주도록 신경을 쓸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병원에서 개 아토피를 관리하는 데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것이 알게 모르게 몸에 들어온 독소를 제거하기 디톡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뇨 아니면 스프레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제품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진돌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기본적인 안내를 해드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먹을 것을 사료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바꿔야 되는데 보호자분은 오랫동안 진돗개 사료를 먹었기 때문에 그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얘기하고 또 진돗개 사료를 다른 거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엄두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또 직접 만들어 먹이는 것도 그렇고 쉽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으로 디톡스를 위해서 저희가 아로마 입욕을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데 이 진돌이 같은 경우는 목욕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입욕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입욕을 못하는 경우에 디톡스 스프레이를 많이 권해드리는데 이 진돌이는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보호자도 자기에게 뭐를 뿌리거나 그러면 이빨을 으르렁거리고 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도 진돌이한테 스프레이나 그런 거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연고나 아니면 보습젤이나 그런 거가 가려움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데 이 진돌이는 너무 예민해서 사람이 손에다가 뭘 묻혀서 가까이 가거나 그러면 너무 경계하고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 또 기껏 발라도 그걸 다 핥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거 자체를 하려고 그러면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려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돌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또 아토피가 있는 애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고 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이 있는데 뭐 유산균이나 아니면 오메가3나 그런 제품들 그리고 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면역을 균형 잡히게 주는 그런 어떤 영양제도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 제품들 이런 것들이
단시간 내에 어떤 효과를 보기보다는 장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몸의 체질을 바꾸면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결국 비용이 들어가는데 진돗개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일반 반려동물보다는 더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이런 부분도 보호자분이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꺼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가장 첫 번째 먹는 거, 환경 개선해 주는 거, 이뷰, 그리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 진돌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쉽게도 이 진돌이는 그냥 피부 영양제 하나 정도 구입해가는 선에서 상담을 마쳤습니다. 이런 경우 진돌이의 피부 상태는 얼마나 지나야지 개선될까요? 저는 개선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개 아토피에 대해서 상담 위주로 진료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아토피는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환경병입니다. 주변에 알게 모르게 접하는 환경, 일단 첫 번째 먹거리 환경, 그리고 공기, 그리고 세집중후군, 그런 환경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토피가 유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지만 반려견이 스스로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입욕이나 아니면 다른 디톡스 제품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줘야지 반려견의 아토피 상태는 개선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이어트와 똑같습니다. 주변에 보면 다이어트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이어트 얼마 만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사자가 얼마나 강한 의지로 꾸준히 먹을 것 관리하고 운동하고 그것을 얼마나 꾸준히 해주냐에 따라서 다이어트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개 아토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한 이런저런 돌봄들 그리고 디톡스를 위한 입욕이나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아토피가 힘든 게 개들마다 다 원인이 제약닭입니다. 그 부분을 찾아내서 좀 더 세심하게 돌봐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반려견의 상태는 조금씩 조금씩 호전되어집니다. 그래서 아토피 초기 약간씩 발가락 깨물거나 귀를 긁는 정도에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 그런 경우는 먹는 것 그리고 입욕만 해줘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눈에 띄게 가려운 것이 줄어들었다고 보호자분들이 좋아하십니다. 그에 비해서 오랫동안 아토피를 앓고 다니던 병원에서 몇 년간 치료를 받고 그러면서 피부가 태산화되고 지루가 나오고 또 귀가 퉁퉁 부어서 고름 나오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경우 몸 상태를 회복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개 아토피를 자연치유력으로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개의 피부 상태 그리고 보호자분이 얼마나 꾸준히 돌봐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회복되는 시간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렇게 건강한 먹거리를 바꾸고 환경을 개선해주고 그리고 디톡스를 해주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의 개들이 서서히 좋아집니다. 예, 오늘은 개 아토피 자연치유력으로 관리하면 얼마 만에 피부 상태가 개선되어질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개 아토피 클리닉 TV에서는 개 아토피와 관련돼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